반갑습니다. 뮤지컬 스타 시즌 1 잘 마치고 뮤지컬 스타 시즌 2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스타 시즌 1이 총 조회수 합 200만을 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뮤지컬 스타를 보면서 희망을 찾았다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소개 한번 하고 오늘 또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선배님들? 뮤지컬 데뷔 5년차 막내 곽필립입니다. 뮤지컬 배우 14년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19년차 정선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 이이삭이 다시 뮤지컬 무대에 돌아왔습니다. 10년차 이이삭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13년차 이호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1에서 못 본 멤버 두 분이 계신데 먼저 이이삭 선배님 같은 경우는 TV에서 연기 활동만 하시다가 오랜만에 뮤지컬 무대에 올라오셨는데 어떤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를 많은 분들이 야인시대 외전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이삭이란 배우가 태어난 곳은 사실 뮤지컬 무대였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이삭이라는 배우가 가장 원했고 돌아가고 싶은 곳은 바로 이 뮤지컬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팬클럽인 이삭 줍는 여인들 오빠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웰컴백. 가장 선배님이신 뮤지컬 장인, 뮤지컬 퀸 정선아 선배님의 소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뮤지컬 스타 시즌 1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특히 호강 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겟세마네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 같이 했었던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서 추억에 젖었었습니다. 같이 하셨었어. 그때 루머도 많이 돌았었는데 뭐 연인이냐 그런 또 이제 루머 속에서 저희가 많이 힘들면서 또 같이 많이 의지하면서 서로의 어깨를 빌려줬었던 사이라서 또 이렇게 함께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원래 저희는 선배님이랑 이제 이런 호칭보다는 뭐 누나, 동생 뭐 이렇게 워낙 저희가 그때 장기 공연이었어가지고 더 친해질 기회도 많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김민준 선배님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무대하기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요. 전 노래하기 전에 제 스스로에 몰입하고 메소드적인 면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선아 선배님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선아 선배님하고는 저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저랑도 선아 씨는 치키레나이드 네. 드라큘라 네. 많이 했었죠.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 이름만 들어도 나의 세상은 떨려. 근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이삭 선배님과도 그때 정선아 선배님 사실 제가 스크린에서 많이 찾아뵙다가 다시 뮤지컬 무대로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선아 선배님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선아 선배님 지금 결혼 오래 했어요. 올해. 근데 축의금을 지금 여기서 안 보낸 사람이 두 명 있다고 하는데 저는 냈습니다. 저도 3만 원 보냈습니다. 저는 가서 축가했습니다. 어떤 노래 하셨죠? Let it go 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이번 시즌2 인터뷰에서는 본 무대 스포를 조금씩 어떤 노래를 할지 그러면 이호강 선배님부터 한번. 분노는 마음을 비추는 노래해요 에스메랄다. 소리가 뭐길래 그거는 시즌1에서도 부르셨는데 그냥 계속 그때 잠깐 나갔는데 또 굉장히 많은 뮤지컬 팬분들께서 재차 요청을 해주셨고 그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귀뚫으셨어요? 그때 작품 킹카보츠 하시면서 뚫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이삭 선배님 밍밍밍 밍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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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아주 잠깐 그때 레드카 하신 것처럼 히야 죽을 만큼
정선아 선배님께서 마지막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스타 제가 시즌 1을 너무 감동받으면서 봐서 나는 언제 이곳에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시즌 2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 19년간 공연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이제 정선아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꼭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각자 공연하는 것에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